12시 안에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미니트 워터, 이미니트 워터 74,200원어치입니다. 이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에 구매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엄청나게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번 우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이에요. 356종의 미생물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렇게 포, 두 포를 드시는 거예요. 한 끼에. 한 번에 두 포 드시고 나서 요게 밀이에요. 요거야. 미숫가루 같이 생긴 뭐 그런 가루인데 요거를 요 이무니프 물에다가 넣어요. 넣고 나서 요 소금 있잖아요. 요 소금을 이렇게 하나 넣어요. 그러면 약간 그 삶은 달걀 있잖아요. 유황 냄새 같은 게 좀 나거든요. 근데 자꾸 먹어보려 타니까 이게 구수하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이게 냄새가 뭐지? 막 약간 이렇게 이랬는데 이게 자꾸 먹으니까 너무 구수한 게 또 심지어 맛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 남편이 식탁에 가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타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네. 이렇게 어떤 한 컵이 있으면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이게 음양탕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두 포를 먹어요. 요거는 이제 씹어서 먹거든요. 네. 이게 과립으로 돼 있어요. 과립이 아시죠? 과립으로 돼 있어서 씹어 드시면 돼요. 천연이 아닌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0% 천연 그대로예요. 첨가물이나 부형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개 먹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과립 있잖아요. 옛날 원미소 같은 느낌의 그런 과립으로 돼 있고 네. 이렇게 제가 두 포를 먹습니다. 두 포 먹고 그다음에 또 밀은 어떻게 생겼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자를 수가 있고요. 이 밀도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밀은 미생물의 밥이에요. 이렇게 약간 미숫가루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따뜻한 물에 불려서 드시면 너무 구수해요. 구수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전기 포트에다가 뜨거운 물 끓여서 찬물 넣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요거를 타서 흔들어서 먹습니다. 인지 뭘 바꾼다는 것 같아요. 크게 바꾼다는 얘기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의 장 환경을 크게 바꾼다는 메가체인지입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우리 신체의 세포 수는 30조개. 30조개.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공생하는 미생물의 숫자는 38조개라고 많은 학자들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38조 중에 80% 이상이 우리의 장에 살아요.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엔 95%를 좌지우지한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체인지는 356가지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자, 그럼 우리 미생물 다이어트를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그 미생물 다이어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먹고 많이 빼내는 거는 이제 장내 미생물까지 같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떤 다이어트냐면 미생물의 생태계를 복원시켜줘서 우리의 대사질환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굶지 않아도 되고 또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하고 병행하면서도 드시는데 드시고 나면은 체지방이 놀랍게 빠져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네. 네, 제가 경험했잖아요. 질문 왔는데 핑크색과 민트색은 어떻게 다른가요? 요거 중요하죠. 네. 제가 원래는 아무나 다 핑크색을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아무나 다 핑크색을 드셔도 되는데 피부 질환이나 이런 심한 질환이 있는 분이 양체질이라는 한의학적으로 양체질인 분이 많아요. 양체질. 이거는 이제 음체질과 누구나 다 드셔도 되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특히나 이제 양체질인 분이 드시는 건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저 소양인인데. 네, 이거 그래서 이걸 거죠. 드신 거죠. 근데 양체질은 밝은 그거라 어두운 것에 반응을 하고 음체질은 어두운 음이라서 차가운 거라 그
흰 거에 반응을 해요. 밝은 거에. 그래서 오링 테스트인가? 네. 이게? 어.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한번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네네네. 해볼까요? 잘 보이시게. 자, 까만 종이하고 하얀 종이를 준비하시면 네. 왜냐면 됩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네. 이거는 물건이어도 괜찮아요. 네네. 색깔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원래는 까망이에요. 이걸 다 빼는데 아 빼야 돼요? 이거 빼죠, 뭐 그러면. 자, 이런 거 금붙이 이런 거 다 빼시고 이걸 잡았어요. 이렇게 다 놓으시고 아. 세게 힘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띄어져요. 그럼 뭐에 뭐죠? 그린색인 거죠. 아, 그다음에 하얀색. 그래서 다 힘을 꽉 주세요. 야, 이거 진짜 희한하다. 까만색. 자. 그럼 저 그린 맞는 거예요? 네네네. 아, 우리 남편도 그린이더라고. 네. 이렇게 색깔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집에 리모컨으로 하시던 아~ 아니면 뭐 검정색 지갑으로 하시던 옷을 잡아도 돼요. 검정색 옷. 그렇게 지금 해보시면 나는 까만색을 잡고 이게 단단하면 그린을 드시면 되고 하얀색을 잡았을 때 단단하게 안 열리면 핑크를 드시면 네네네.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메가체인지가 뭐지 그랬어요. 맞아. 될까? 뭐 말씀하시는데 진짜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했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한 2주 후에 인바디를 하면서 제 허리가 4인치가 줄어들고 그 인바디상에서 무슨 당뇨 수치, 뭐 염증 수치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내장 지방만 3kg가 줄은 거예요. 어느 걸 해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완전히 이제는 맹신하게 됐어요. 이미니프 메가체인지로 우리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들 보내시고 한가위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숙경 대표님,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